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답답해서 문제랍니다. 진짜 실생활에서는 미치겠습니다. 하는 일 보면 너무 화가 날 정도로 답답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휘저어야 직성이 풀려. 그러면은 그거는 온전하게 살 수가 없거든. 안녕하세요. 연애 사연입니다. 부럽습니다. 자, 의뢰하신 분은 김소현, 98년 2월 14일생, 남자친구 이태환, 98년 6월 7일생, 같은 27 범띠시네요. 부럽습니다. 저는 현재 6개월째 연애 중인 20대 직장인입니다. 남자친구는 지인의 소개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애를 5번 해봤는데 정말 그 중에서 저를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은 이 친구가 처음이라 너무 감사하고 좋고,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답답해서 문제랍니다. 얼마나 답답하길래 그러죠? 남자친구는 성격이 유들유들한데 정말 똑 부러지지 못합니다. 의외네요. 남자친구가 엄청 덤벙대고 항상 뭔가를 놓치거나 까먹고, 진짜 좀 사람이 멍청하다 싶다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머리 자체가 멍청한 건 아닌데 인서울대학교 졸업했어요. 진짜 실생활에서는 미치겠습니다. 하는 일 보면 너무 화가 날 정도로 답답하고 야무지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화도 내고 혼내기도 몇 번을 했는데 발전도 없고, 그건 선을 넘는 것 같아서 다른 해결책을 찾고 싶어요. 진짜 뭐를 맡기지도 못하겠고 이 친구 자체를 믿지 못하겠고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진짜 제가 이 친구 엄마도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신경 써야 되는 이유는 내 거라서, 나의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반드시 고쳐놓고 싶은 그런 거지. 신경을 안 쓰면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 힘듭니다. 저는 제 자신한테 기준이 엄격한 편인데, 야, 내가 봤을 때 ENTJ다. 이걸 남자친구한테 저도 모르게 적용시켜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소유욕이 강하고 무엇인가 항상 리더를 해야 되고 내가 자지우지해야 직성이 풀리니까, 우리 소연이가. 매번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답답하게 행동할 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궁합을 먼저 보면 27에 성주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둘 다 사회생활을 하거나 내가 밖에 나가서 출행, 명마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동이 뜬단 말이야. 그건 좋지. 근데 성향을 봤을 때 우리 소연이는 항상 내가 대빵을 해야 돼. 리더십이 좋은 거고 스피드한 부분이 있어. 아마 이태환 씨 같은 경우는 6월생에 범띠이기 때문에 숲이 우거진 곳에 바위에 느긋하게 앉아서 어흥하는 호랑이잖아. 그러니까 야 꿇어, 나 왕자야, 나 숲의 왕이야, 이제 이런 과니까. 그러니까 성향이 다른 거지. 우리 태환이가 멍청한 건 아니야. 그리고 장점이 뭐냐면 이 이제 우리 태환이 같은 경우는 매사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유들유들하게 자기만의 줏대는 있는 걸로 나와. 그래도 범띠잖아. 썩어도 준친데. 근데 이 소연이는 나는 끝을 봐야 돼. 성향이 너무 달라. 근데 의외로 이렇게 극단적인 것을 가진 성향들이 이렇게 딱 만났을 때는 또 보완을 할 수 있거든. 너무 허겁지겁 달리는 사람과 느릿느릿 여유로운 사람이 합쳐졌을 때 또 이제 서로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소연 씨가 이분하고 꼭 결혼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안 보여요. 꼭 결혼이라는 목적을 두고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올바르게 투명하게 볼 수 있지를 않아. 계산이 앞냥쓰거든.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고 내가 얘가 아니면은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게 사랑이잖아. 근데 보니까 제일 잘해주고 변함이 없고 그래서 믿음이 가고 그래서 난 이 사람이 좋은 거랑 얘가 부족하더라도 나는 태환이 아니면 안 돼. 이게 사랑인데 그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내 뜻대로 휘저어야 직성이 풀려. 그러면은 그거는 온전하게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나는 27, 28, 29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30 넉넉 잡고 30 상반기까지 연애를 해보세요. 그리고 사회성에서 내가 중요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을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역마도 들고 성주의 바람이 드는 7수이기 때문에 서로 각자의 업무가 바쁘고 만나는 횟수가 빠듯할 수 있어. 바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서 서류가 들어오니까 라이센스나 자격증이나 뭐 디프로마 같은 어떠한 부분을 수료할 수 있고 끝을 낼 수 있는 좋은 운기는 있고 운은 대운이기 때문에 인기도가 올라가니까 여러 사람과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좀 키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우리 태환님은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 왜? 타고난 성향은 바꾸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기회를 주세요. 시간을 주란 얘기야. 그러고 나서 많은 것을 알아가면서 그때 가서 결정을 내려도 돼. 그러니까 급한 당신의 성향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야. 태환님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우린 냉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 대운을 잘 받아들여서 연애운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알콩달콩 연애도 잘하고 즐거운 경험과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면서 다시 한번 깊게 되돌아 봅시다. 꽃님들 새해에는 즐거운 일과 행복한 일이 가득하세요. 연애하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사랑합니다.